작년 스마트폰 업계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LG에서 올해만큼은 밀릴 수 없다 라는 심정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옵티머스 2X입니다. 듀얼코어 탑재로 빠른 속도를 보인다고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과연 그 명성이 진짜일지 올댓리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옵티머스 2X의 외관입니다. 크기는 가로 63.2mm에 세로 123.9mm로 세로가 갤럭시 S보다 조금 더 커 전체적으로 약간 더 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두께는 10.9mm로 얇은 두께를 보이고 있네요. LCD는 4.0형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넓은 시야각과 선명한 색감이 특징이죠. 전면에는 홈키와 터치키가 있고 윗부분에는 HDMI 단자가, 아래에는 5핀 충전 및 데이터 포트가 있죠. 배터리는 착탈식으로 기본 제공되는 여유분의 배터리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고 외장 메모리도 최대 32GB까지 지원합니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2.2 프로요가 탑재되어 있고 추후 2.3 진저브레드로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옵티머스 2X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네, 바로 CPU가 듀얼코어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테그라드2 1GHz 듀얼코어 CPU를 탑재했는데요. 이 덕분에 상당히 빨라진 웹브라우징과 어플리케이션 구동 속도를 만끽할 수 있죠. 이런 구동 속도는 스마트폰 성능 벤치마크 프로그램인 쿼드런트 점수에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정말 얼마나 빨라졌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시 소문대로 옵티머스 2X의 구동 속도는 상당한데요. 다만 몇몇의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 속도가 너무 빨리 구동돼 제대로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하시려는 유저들은 게임 구동 속도가 일정한지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미디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갤럭시 S나 아이폰 4보다 높은 800만 화소를 지원하고 최대 해상도 1920x1080의 풀 HD급으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2X의 카메라에서도 휴대폰 카메라의 고질적인 멍현상은 사라지지 않아 다소 아쉽네요. 음악이나 동영상 재생도 가능한데요. 다만 동영상의 경우 풀 HD, 즉 1080p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풀 HD 화질 영상으로 많이 사용되는 MKV나 MP4 파일 중 상당수의 파일이 재생되지 않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혹은 재생이 된다 하더라도 오디오가 비디오보다 늦게 들리는 현상까지 발생했죠. 상당히 아쉬운 일이지만 TV 아웃 기능을 이용해 풀 HD 영상을 TV로 감상하는 일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옵티머스 2X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더 있었는데요. 음악을 듣던 중에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어플에서 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 음악이 순간 멈추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음악을 자주 듣는 유저 입장에선 그리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배터리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배터리 소모가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 더 빠르다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반론도 생각보다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배터리 소모를 크게 과속화시킨다고 알려진 자동차 모드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실제로 테스트 중에서도 99%이던 배터리 용량이 자동차 모드로 잠시 테스트를 하던 중 배터리가 50%로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표기의 오류인지 실제로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되는 것인지는 좀 더 자세한 테스트를 거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배터리 테스트를 보면서 옵티머스 2X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